남들은 뭐 축구 좋아해서 가는 걸 수도 있는데 축구팀 형들이나 동생들이 너무 그 가족 같은 사람들이에요. 그래서 거기 가 있으면은 한마디도 안 하고 웃기만 하다가 오거든요. 그렇게 마음이 편한 그런 데가 돌아가고 싶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데뷔하기 전에는 오히려 영화 공부하고 영화 고민하고 글 쓰고 이런 친구들이랑 굉장히 많이 어울렸었어요. 그래서 오히려 그 친구들이랑 되게 소원했는데 데뷔하고 나니까 어딜 가도 다 그런 사람들,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매니저 친구도 그렇고 다 일을 하면서 만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일이 끝났을 때는 글로 가고 싶은 거예요, 계속. 근데 이제 24시간 중에 진짜 많은 시간을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함에도 쉴 때는 이제 글로 가게 되는 거죠. 그런 어떤 삶의 균형, 밸런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되면서 절대적으로 그들과 더 많이 만나고 호흡하고 있어요. 그게 아마 돌아갈 곳인데 비슷하지 않으실까? 일 끝나고 직원들이랑 또 같이 밥 먹고 직원들이랑 같이 여행 뭐 그러지 않으시잖아요? 뭐 그런 느낌이랄까? 네. 어떠세요? 저도 고향이 서울이라서요. 저는 약간 다른 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면, 저는 어떤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. 내가 이 일을, 그러니까 내가 직업으로 선택한 이 일을 하다가 뭔가 너무너무 엉키고 힘들어서 이제 관둬야 한다. 그러면은 저는 좀 미련 없이 나는 관둘 수 있어. 상관없어. 하는 마음가짐이 어딘가 한켠에 항상 있는 것 같아요. 그게 실제로 내가 그 상황이 됐을 때 그런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어떤 내 마음 한켠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부딪히고 싸우고 할때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저희 영화 할때안 그만둬줘서 너무 고맙고요. 저는 그 태어날 때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저 뭐, 많은 분들이 뭐 감독님은 스트레스 안 느끼실 것 같아요.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저도 당연히 힘들 때 많고 스트레스를 당연히 느끼는데 저는 이상하게 자연 속에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져요. 아무리 화나는 일도 이렇게 자연을 보고 있으면 뭐 그래서 저도 반려견이 있어서 우리 강아지랑 뭐 마당에서 놀거나 같이 산책 가거나 아니면은 뭐 자연이 있는 곳으로 가서 좀 시간을 보내면 제가 좀 이렇게 복잡했던 마음들이 다 금방 없어지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그 리틀 포레스트라는 게 사실 대단한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뭐더 좁혀서 얘기하면 그냥 취미 같은 걸 수도 있어요.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, 뭐 독서도 되고 영화 감상도 되고 뭐 정말 뭐 TV 보면서 뭐 이렇게 뭐 군것질 하는 것도 되고 그런 것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그런 숨쉴 구멍을 만들어 주시면 뭐좀 편안하실 것 같아요.